와. 텐트 세서. 와. 장인데. 와. 와. 인사 죽는다. 와. 이거 열애 신상. 이원정 대원은 혼자서 비번을 즐기는군요. 그런데 이 친구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? 인들구가 싣고 가면은 여기 171-2번지 정도가 어디? 할머니 집. 그 할머니 집. 알지? 그. 여기 슈퍼에 와서 뭐 사시고 예. 하고 그러세요? 예. 근데 다리가 불편하시가지고 이렇게 네, 오르막길에 네, 네. 올라오시는 게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. 아, 할머니, 이분 맞으시는 것 같아요. 어? 잠깐만요. 할머니, 제 목소리 기억하시겠어요? 어머, 저 많이 봤는데. 저 많이 봤어요? 봤지. 어저께 저랑 네. 통화하셨는데. 기억나지. 119에다 전화하셔가지고. 응. 말을 쓰는 대신 이렇게도 됩니다. 어젯밤 이원정 대원은 119 상황실에 파견 근무를 나갔습니다. 그때 우연히 한 할머니의 전화를 받게 됐죠. 예, 119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혼자 살다 보니까. 예, 할머니. 외롭고 아무도 도움 남들은 내려보면 남들은 왔다 갔다 자식들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나중에 애들도 여기 있는데 할머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게요 명절 때마다 더 한번 해봤더니 예 내 마음에 그렇지 급한 환자도 있고 그러니까 응. 건강하시고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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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예. 대한민국이 통째로 들썩이는 추석 명절 가족을 만나기도 하고 신나게 놀기도 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명절에 혼자 남겨진 사람들의 외로움은 좀 더 사무치게 마련입니다. 그 통화하신 거 기억나죠? 기억나지. 119에다 전화하셔가지고. 응. 하도 외로워서. 그러니까. 남들은 와 다 같은 사람이니까 혼자 외로워서 네. 울었다. 어, 그러려고. 앉으세요. 제가 갑자기 오느라고 뭐 언제? 많은 걸 못 사왔네. 이거 지금. 사오긴 뭘 사와. 사람만 맞아 내가. 눈물 나. 아이고. 누구처럼 내가 남은. 울지 마셔. 나야 먹으니까. 남들은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저 솔직히 오면 울었는지 몰라. 사람만 왔다 가도 내가 반가워. 아유, 너무 아까 그냥 왔다 가는데 할머니는 혼자고 기러기도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? 그런 소리 했지. 사실이잖아. 네. 짝이랑 기러기도 제척 찾아서 네. 자식 낳고 날 찾아다니는데 나는 아무도 없잖아. 할머니께서는 먼 옛날 헤어져야만 했던 아들이 그렇게도 그립다고 합니다. 네. 진짜 너무 내가 내 아들이 돌아오는 것 같이 그래요? 기쁘다. 아, 진짜 기쁘다. 손 한번 잡아줘. 내 아들 돌아오는 것 같이 진짜 반갑다. 네. 내 아들은 3살 먹어서 헤어지셨어. 헤어져갖고 아들이 맨날 부럽다. 한 세상 태어나서 네. 자식 낳고 그렇게 오손도손 살고 싶어. 된장국 한 그릇 때려놔도 오손도손 그렇게 살고 싶어. 그게 제일 원이야. 그래서 119에다 전화를 했지. 그때 또 마침 내가 받았네 그 전화를. 다 정한 거다.
이러고 전화도 놔줬다가 저것도.